사실 담배 다 못 펴갖고 그냥 시간 끌었어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노래가 담배 물자마자 노래가 끝나버리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목탁이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아, 목 아파. 술 안 먹어야겠다. 반갑습니다. 아, 밥 좀 먹자. 우리 경수가 또 100개를 나이토 고맙습니다. 경수 고맙습니다. 이번 달 시청률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아이 개 같네. 요새 빨리빨리 틀어줘서 고맙다. 뭐가 틀어줘서? 뭘 틀어줘서 고마워? 오지연이 누구야? 저 10시에 일어났어요. 예. 네. 텐션이 좀, 아, 근데 진짜 어제 취할 뻔했다. 취할 뻔했어. 취할 뻔했어요. 아이고 우리 한초가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 시청료요. 시청료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제천창 코트 200개.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야무지게 거트. 예. 오늘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은 DM으로 문의 주세요. 백태 돼지 똥땀털. 이 모든 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라니. 넌 인간의 자격을 상실했다. 존나 웃겼는데 어제. 아, 나 어제 개 웃겼어. 이 모든 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실화냐?
넌 인간의 자격을 상실했다. 아 씨발 개웃겼다 어제 진짜. 신은 널 버렸다. 신의 저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어제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뒷이야기랄 게 없어요. 뒷이야기랄 게 없어요. 저 너무 피곤해갖고 저는 좀 자고 주영이게 저 뭐야 대리기사 불러갖고 대리운전 대리기사님 불러갖고 그러고 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2시 반인가 일어났는데 예. 어제 거기 숙소를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3시까지 퇴실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전화 받고 그러고 거기 샤워하고 그러고 예. 그러고 왔어요 저는. 네. 집 따로 왔어요. 보배배 어서 오고. 저 9월달에 조심하라고요? 왜요? 9월달에 왜 조심해야 돼요? 토요일날 뭐하냐? 토요일날 저 성지합 창단하는데요. 왜요? 응? 네. 저 성지합 창단하는데 토요일은 성지합 창단하는 날이잖아요. 네. 비글즈요? 그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목소리 가오 좀 빼라고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가오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미친놈들처럼 왜 그래요? 좀 미친놈들이네. 진짜 미친놈들이네. 왜 그래요? 어제 제가 몇 시간 방송했죠? 어제 제가 몇 시간 했죠? 어제요? 예, 다시 보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부터 합쳐가지고 한 19시간 반 정도 했어요. 아, 진짜로? 예. 그래, 이게 급생방송이었고 4시간 34분 플러스 8시간 18분 합치면은 합치면 13시간 거기다가 왼쪽 거 더하면은 18시간 네, 18시간 반이죠. 18시간 반 20시간 했네. 20시간 어제 20시간 방송했군요. 네. 올해도 했네요. 이제 이걸로 휴방한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 달 목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번 달 목표 기억하십니까? 되도록 월요일, 화요일 제외하고 휴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50만 개. 네. 저 다이어트 약속 안 했어요. 뭔 다이어트 약속을 해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 기분. 아이고, 우리 사이다 어서 와라. 사이다 반가워. 오늘도 왔어. 저는 비글즈를 뭐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미리 저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만약에 이제 뭐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욕먹기가 싫어요.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치가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의 욕을 먹으면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별풍 부근 바꿔야지. 춤춰 곰돌아, 너는 어제도 방송 오래 보고 오늘도 좀 저기 오래 보고 그러던데 너는 뭐 시청료나 뭐 이런 거 없냐? 9월인데. 응? 그딴 거 없어? 나쁜 놈.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저 곰돌이 저거 이모티콘이래요. 이모티콘 구매하면 되나봐요. 저 이모티콘이 찰진가봐요. 저거 많이 쓰시네요. 오늘 라스트 오브 어스 리마스터? 리메이크? 나왔나봐요. 리메이크. 스팀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어제 술 먹고 무슨 뇌에 상처가 났나? 나 왜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지? 술 안 취했는데. 희한하네. 데오로얄 뉴로얄. 나 얼굴에 열이 너무 많아 랄프야. 얼음주머니 좀 해줘라. 얼굴에다 좀 얼음주머니 좀 써야겠다. 이게 피곤하다는 증거야. 얼굴에 열 올라온다는 거는 빨개지고 얼굴에 자결감이 있는 거. 빌드업의 시작. 진짜 아프면 병원 가갖고 링게로 꽂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죠. 아이 그리고 좀 저 뭐야 그 월초고 그런데 좀 힘 좀 나게 좀 다들 좀 저기 십시일반으로다가 좀 모아서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채워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텐션도 오르고 예? 허리부터 딱 고추 세우고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예? 텐션 올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어떻게 텐션 올리고 어떻게 다 합니까? 예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아 우리 채원이가 100개 너무 고맙다. 뭐가? 이 새끼는 맨날 한 것도 없이. 아 우리 대밤이 치는 선배께 나이스. 역시 우리 튼튼한 중선 라인 너무 고마워. 아 역시 우리 또 고마워 우리 중손 라인들 정말 고맙다. 아이오 우리 온빵이가 쿠파리 콕박이개를 아이 너무 고맙다 온빵아. 이게 뭐야. 아이오 너무 고맙다 온빵아. 잘 쓸게 진짜 열심히 할게. 초반부터는 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춤춰 곰돌아 네가 열심히 하면 별풍은 따라오는 거다. 너 나한테 이렇게 내 머리 꼭대기 위해서 네가 막 이렇게 그런 태도로 나 얘기하는 거? 나 조금 기분 나쁜데? 춤춰 곰돌아. 아유 우리 사이다가 또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아. 박제 몇 개부터냐고? 벽지? 982개부터지. 1000개에 가까운 숫자. 나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족 같은 게. 9월달 들어서 별풍선 한 개도 안 쏘면서 저지랄을 까는 거 너무 싫어. 아싸리 그냥 입 닥치고 보던가. 씨발놈 다 보고 있노. 너 안 되겠다. 너 건방지고 난 너 같은 새끼가 싫어질라 그런다. 말투 고쳐. 건방진 놈. 그치 쟤 좀 싸가지 없어 말하는 거. 어디서 배워쳐먹은 건지 모르겠다만.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 쟤 춤춰 곰돌아라는 애. 얼음주머. 아이고 다미안 오랜만. 200개 교수님 200개 고맙습니다. 나이도 교수님 안녕하시죠. 죄송해. 이렇게 너 같은 애들은 한 번씩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그 맛이 가갖고 완전히 탈선해갖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되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장착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결국은 내가 모대궁 써가지고 데려놓고 야 너 왜 말 그렇게 하냐 이러면은 막 지 혼자 쿨한 척 하면서 블랙해? 블랙하던가 이 지랄하더라고. 정신. 아 우리 꽃땅이가 또 200개를 나이도 나이도 여자 시청자야? 코순이야? 코순이 안녕. 아이고 우리 인정단장이 스빌 스빌 고마워 인정단장. 꽃땅이님의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야 너 그냥 꺼져 곰돌아. 아 준서 어이 오랜만이노. 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올 초 화이팅하십시오. 아이 준서야 고맙다. 준서도 올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노래로 노래 잘하는데 우리 준서 자주 와줘서 고마워. 아, 준서 살촉이 어서 오고 살초가 태위 어제 재밌었어 살초가? 어제 뒤지기 힘들었어. 왜? 방송 보느라? 방송해줘서 고마워. 아이고 스카이고 스카이나이 고맙습니다. 예. 뒤지기 재밌었어? 뭔가 나도 약간 좀 알코올이 치트키 같아. 아유 우리 또 농모 형님.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전복죽 정말 잘 먹었습니다. 형님 시청료 상납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스콜비디 형님께서 1000개를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하신다고. 야, 나 정말. 야. 매니저 없어서 밤샘 매니저 봤다 형. 아, 너가 매니저 봤어? 고마워. 와, 아스콜비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히 방송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요즘 또 행보가 마음에 드셨나 보죠?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9월 달에 또 이제 시작인데 열심히 해야죠. 예. 그저 열심히 열심훈이 되겠습니다. 1000개 너무 고마워요. 봤냐 곰돌아? 너같이 지랄 맞은 애들은 항상 풍선도 안 쏘고 지랄 맞게 얘기하고 태도도 쓰레기야.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같은 애들 많이 보내니까 너 같은 애들 성향이 보이더라. 특유의 냉소를 뿜으면서 채팅으로 쿨한 척하면서 쿨찐 모드로 돌아가는. 그래갖고 내가 모대궁수하고 데리고 오면 말 한마디 못하는 둘 중 하나야.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 이쁘게 칠게요. 라든지 혹은 블랙해. 블랙해 이 개새끼야. 블랙해 블랙해. 네 방송 안 봐. 이지랄하거나. 아 우리 코태훈이가 100개를 나이도 공골대리 출석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부탁 하나 해도 돼요? 아 예, 부탁하세요. 뭐 어떤 거요? 다 해드릴게요. 예 뭐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당연하죠. 2천 개 쏘면서 예 하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뭐 해드릴까요? 보증이요. 보증은 제가 좀 예. 보증은 좀 그렇고요. 채팅 30초 그거 당하셨나 보다. 내가 매니저 드리면 되겠죠. 아유 살초기가 어제 방송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 자 방송했어. 방송하고 나서 어제 방송 후 비하인드
말이야? 나는 도저히 집에 못 가겠더라고. 거기다가 또 그 대리 기사분을 불러갖고 원래 같이 타고 가려 그랬는데 뒷좌석에 저 강아지 시트인가? 뭐 짐덩이가 너무 많더라고. 걔가 부산 갔다 오는 그거라서. 그래가지고 저 뒷자리 못 탔어. 그냥 대리기사님 저기 해가지고 보내고 주영이 보내고 난 잤어. 2시 반에 일어나니까 저 전화가 오더라고. 원래 퇴실 1시까지인데 어제 되게 늦게 오셨으니까 3시까지 계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뭐 샤워하고 그러고 집에 와갖고 푹 잤지. 자고 10시 일어났어. 약간 일어나서 약간 현타 왔어 솔직히. 방송 잠 이거라서. 그렇지. 그렇게 세 줄 요약이라고 봐야지. 다시 일하러 가본다고 궁금했다고 걔? 뭐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어? 봤겠지만 다들 봤겠지만 나는 공과 사는 구분하는 사람이야. 약간 역캠이랑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내가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사실 주영이랑은 방송 없이 대화하면 아직도 어색해. 말 한마디 못해. 그게 팩트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뒷결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던데 좋을 대로 생각하시고 나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예. 그런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도 방송 꺼지면 말 한마디 못하겠어. 대면대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집에 보내고 그러고 이제 자고 있나서 방송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분 되게 더럽더라. 그러니까 주영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모텔에서 혼자 잠에서 깨갖고 이렇게 그 아침에 햇볕이 쨍쨍했어. 거기가 또 저기 시흥이고 바로 옆에 또 시완 아래 그쪽 그 방파제 있고 그래가지고 바닷가 햇볕이 쨍쨍한데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러고 택시 타고 집에 가니까 와 기분이 묘하더라고. 랄프를 불러하고 랄프한테 데리러 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만해도 풀 영상 올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존나 현타 오더라. 그 기분 아는 사람 있어요? 모텔에서 깼는데 혼자 깨고 또 그 햇볕 쨍쨍할 때 남들 막 이렇게 열심히 살 때 나는 풀이 확 죽어갖고 그렇게 있는 거. 아 아스콜비디경님 예 말씀하세요. 뭐 어떤 거요? 코트님께서 한번 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어떤 거요? 네. 공허해. 내가 거기 가지. 회원 튜브를 보라고? 회원 튜브 뭐 바이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원 튜브가 뭔데요? 알았다. 여자 유튜버인데 나랑 조인 시켜갖고 재밌는 방송 한번 해보라고 게스트 방송 주선해 주시는 거구나. 너무 좋죠. 들어가서 봅니다. 등장부터 천 개씩 쏘시면서 등장이 아주 뭐 화려하셔가지고 제가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형님? 이게 뭐죠? 예 따님 분이시군요. 예.
근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방송에 예 뭔가 결이 굉장히 안 맞는데 예. 그래도 회원튜브 화이팅. 저기 좀 줘라 돼지 감자. 예.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스콜비드 형님. 예. 혜원아 안녕. 노래하는 코트 삼촌이야. 우리 혜원이 유튜브 활동하는 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좋은 활동 부탁해. 삼촌이 보고 있어. 혜원아 사랑해. 예. 이거 따가시면 되겠습니다. 말 이쁘게 해라. 왜 하필 코트냐고. 그러게. 진짜 안 어울리긴 한다. 술 먹고 나오면 다음날 항상 이렇게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좀 그렇고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술은 자주 먹으면 좋은 건 아닌가 봐요.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비글즈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런 그 오고 갔던 얘기도 없었고 또 진짜 말씀드리는데 토요일은 제가 그 성지합 창단 노라조 2억 선생님과 함께 그 합니다. 제 콘텐츠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 전 노라조라고 언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노라조? 예. 아 지금은 노라조가 아니고 예. 그렇죠. 어쨌건 뭐 그런 콘텐츠를 하는데 뭐 제 말 제 입장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팬덤이 모여 있는 그런 크루에서 예,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비난 그거를 이제 그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때론 재밌었고 때론 참 우리 팬들이 보기에도 좀 자랑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득 뭐 이런 거 이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는 방송 12년 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재밌고 좋은 방송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안에 열정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또 아무래도 제가 또 작년에 어떤 과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중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얘기된 바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저희 아주 그 저 솔직한 오피셜이에요. 네. 아주 저희 솔직한 오피셜입니다. 코트님 죄송한데 잠깐 정면으로 눈 크게 뜨고 바라봐 주세요. 그림 그릴 거라서. 캡처했어? 이쁘게 그려가지고 나중에 보내줘. 라스트 오브 어스 어떻게 하냐, 랄프야? 어디 플랫폼이야, 그거? PC로 하려네. 아, 우리 나이스님께서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고맙습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플스5? 네. PC 조금 늦게 나왔나 봐요. 라오를 같이 할 역캠이 필요해. 코트님 상의 탈의하고 만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림 그릴 거라서. 아니요 싫어요. 아유, 우리 아스콜비드 형님 또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동명 이인이라 아까 그 페이지에서는 안 보였는데 언급해 준 것만으로 고마워요. 아, 다른 튜브야? 제가 한번 봐 볼게요. 그러면 해운 튜브가 몇 개 있는지. 혜원튜브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콜비딕 형님. 저 애기들밖에 안 나와요. 몹시 피곤해 보인다, 형. 피곤하다, 워나. 많이 피곤하다. 어제 방송 20시간 했다. 아, 맨 위에 거라고? 혜은 씨, 혜은이. 누가 그 혜은이라는 그 애기 저 아이 나오는 거밖에 없다니까. 모르겠습니다, 형님. 오늘 일찍 런하겠네. 아이, 그건 아니지.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내가 8월 달에 그렇게 모진업가 당했는데 이번 달은 내가 진짜 저 월요일 화요일 빼고 안 쉬는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마음들이 많이 돌아서겠지. 나한테 민심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아, 형님 따님 분이세요?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탱탱인데요.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아? 이런 마인드가 좋으면 이런 마인드에 걸맞는 어떤 시청자로서의 어떤 그 시청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번 달에 50만 개를 채우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이죠. 네. 아이고, 참기가 좋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나니모스 형님께서 1000개를 주셨어요.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누군가한테 큰 고통 준 적 있냐고요?
큰 고통을 준 적이... 피해자 코스프레는 존나게 하던데요? 실제로는 내가 이만한 피해를 받은 게 아니야. 근데 겁나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예. 그 결과적으로 크게 어떤 큰 피해를 준 사람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뭐 때리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예. 쟤한테 진짜 뭐 어디 주워 터지거나 그랬으면은 말이라도 안 하겠어요. 예.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오 그거 아니 근데 그거를 하려면 아니 당장 못하죠. 라오를 어떻게 당장 해. 에바지 같이 할 사람 있어야지. 같이 할 사람 있어야지. 나 솔직히 그 게임이 게임사에 길이길이 남을 진짜 꼭 해봐야 되는 게임. 그러니까 영화도 명작 같은 게 있잖아. 게임도 명작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근데 그게 이제 완전 그래픽도 달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고쳐갖고 나왔다고 하던데. 나온 지 꽤나 된 게임인데 내가 이제 플스가 없어갖고 못했었는데 지금 내 또 플스가 있으니까. 나와 같이 할 종객력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형? 갔다 올게. 아니야 아니야 오늘 당장이면 난 오히려 좋아. 솔직히 오늘 당장이잖아? 나 개좋지. 다음 주에 태풍 오니까 미리 바이크 타놓으라고. 태풍 졸라 세다고. 5일 날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하던데 인천은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람만 이렇게 빡세게 불지 인천은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은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동 경로에 대해 제가 풀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원래는 제가 이제 기상청에서 좀 근무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갖긴 했었어요. 예. 근데 하려고 하다가.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공무원 월급 별로야 잘 생각했어. 맞아. 공무원은 월급 별로인 것 같더라고. 생각이 고맙습니다.
동반한 부부 이모 거의 환상적인 조합 아닙니까?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하, 제주도 쪽이 많이 위험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부 지방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고요. 예. 북부 지방은 크게 어떤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워낙에 또 이렇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어떤 양상으로 저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컴퓨터로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거의 그 궤적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고기압권의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아이고, 천재가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응구 독자 8명이지만 코드님이랑 폭박 이분들 응원받고 싶었어요. 일. 아이고, 그래요. 형님, 유튜브 쉬운 거 아니죠? 열심히 하시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혜원이가 참 애가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속 괜찮냐고. 속이 좋지는 않아.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원래 같으면 쉬어야 맞는 건데 그래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은 자식을 위해서 영상을 좀 남겨볼까요? 육아 유튜버로 잘할 것 같아. 아, 원래는 쉬려고 했다는 게 이제 좀 술 먹고 나면 다음 날에 좀 텐션이 확 떨어져 있고 좀 피곤함이 얼굴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 우려가 돼요. 휴방을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죠.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과음해서 예,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방송을 하겠다 이런 공지를 쓰는 것인데, 또 이제 월초이기도 하고 저희 열심히 한다고 한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원래 저희 의무 방송 시간은 7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훌쩍 넘어서 어제 20시간을 방송을 했죠. 예. 생각이 고맙습니다. 그거 누가 정한 거냐고, 의무 방송 시간? 여러분들의 물타기로 인해서 정해졌죠. 사실은 복귀했을 때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좀 뭔가 낯간지러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방송을 7개월간을 안 하다가 복귀를 하는데 방송이 안 하고 싶겠냐고. 하고 싶지. 7개월 동안 그냥 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인고의 시간 끝에 7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쉬고 이제 복귀를 하고 났으니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하니까는 이제 뭔가 휴방할 때 이제 그때 프레임이 생기더라고요. 야, 너는 그렇게 방송이 하고 싶다던 놈이 휴방은 왜 하냐? 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쇼부를 봐서 그때 제가 원래 방송 키는 시간이 11시니까 그래서 뭐 4시까지는 하겠다 그랬더니 4시는 너무 짧소 5시로 합시다 뭐 이러면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그래서 6시까지 방송하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정해져 버린 룰, 그리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쉬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프레임이 또 생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직장인에 비교를 하시면서 직장인도 이렇게 안 한다
너 직업은 상당히 편한 거다 코트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예. 뭐 글쎄요, 직장인이랑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 방송 시간이 정해진 거죠. 어제는 뭐 열정을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월요일 화요일 쉬었기 때문에 그 쉰 것만큼의, 예, 뭔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했어요. 비틀만 잡혀있으면 나도 방송으로 돈 벌고 싶다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이 방송에 접근을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이 인방계의 어떤 저 낭인으로, 예,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시길 바랄게요. 돈 때문에 하시는 거라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 건 좀 있더라고. 나도 방송이나 해볼까? 그러면은 속으로 쌍욕 나와. 병신 지랄하네. 미친 새끼. 이런 생각 겁나 많이 해요. 솔직히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면 쓰고. 요즘 그 가스라이팅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제 의견을 막 얘기를 못 하겠어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해봐. 응원해, 존중해. 하지만 속으로는 개쌍욕 박죠. 병신 지랄하네 이러면서. 예.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쵸?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생각이 고맙습니다. 이런 비영신.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시청자분들이 야 코트가 그래도 진짜 정신 빠진 놈인 줄 알았더니 또 저런 모습이 또 있구나. 그래서 야 나름대로 또 자기 일에 있어서 굉장한 또 저기 또 프라이드가 또 있고 또 어떤 그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조언하고 격언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 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뭐라고 좀 얘기하, 뭐 내 의견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가스라이팅이라 그래버리니까.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참 웃겨요. 존나 피곤하게들 살지 않습니까? 요즘 뭐 플러팅이란 단어도 나왔더만요. 플러팅. 피곤하게들 산다 정말. 그러게 왜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플러팅? 플러팅은 그런 거래. 일단 보여줄게. 이걸 이제 플로팅이라 그런대요.
너 왜 플러팅해? 이러면서. 주영이가 나한테 하는 게 플러팅이라고?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타비즈 연극 그만하시죠? 좀 불편하거든요. 개인 솔방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BJ들 자꾸 언급하고 그러십니까? 하지 마시죠. 네. 가오 멋져요. 가오 멋져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저한테 빠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빠지면 진짜 그 코며든다고 해야 될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의 매력에서. 예. 저만의 어떤 그런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쳐요. 예. 코트형 족구 팬인데 합방은 재밌고 좋은데 그냥 비글즈는 힘들 것 같아요. 유유.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원래는 쳐다도 안 봤는데 막상 눈에 들어오니까 귀엽다. 막 계속 그런 얘기 듣고 그게 이제 그 스며드는 게 아니, 코며드는 게 아닌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빈말 없이 인정. 이성으로서랑 팬으로서랑 달라요. 불쾌한 골짜기처럼 보기 싫은데 계속 보게 된다. 얼굴에 열이 많아요 지금. 피곤해갖고. 얼굴이 너무 뜨거워. 이거 이제 자결감이라 그러나요? 얼굴에 열이 많고 지금 빨개졌어. 얼굴이 간이 안 좋으면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 최근에 좀 무리하긴 했죠. 술 먹고 이러니까 잠도 많이 안 자고. 아유 우리 맹금류 왔어. 어서 오니라 고맙다. 맹금류. 형 어제 좀 취했던 건 맞지? 왜 자꾸 안 취했다고 했냐 규? 나 안 취했어. 약간의 어떤 술 오름, 약간의 술 오름은 좀 있었는데 진짜 취하진 않았어.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었어. 어떤 자리건, 어떤 술을 먹건, 얼마나 먹건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취해보고 싶어 진짜로. 대우 로얄 뉴로얄.
주영이한테 이제 발린 거라고? 내가? 뭘 발려? 술? 이젠 묘하지 않으시네요. 귀엽다. 귀여워. 고맙습니다. 어제 형이 그랬잖아. 여태까지 이렇게 취해본 적이 없다며. 다 연기였던 거야? 그치, 연기한 거지. 난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다니까. 경찰서 갔던 사람들도 지들이 다 안 취했대. 컨텐츠 오늘 컨텐츠 경매를 할까요? 미스테리나 이런 것들도 좀 한 지 좀 되고 그랬는데. 예, 이따가 그러면은 컨텐츠 경매 한번 쓱 할게요. 하고 그 전에 예, 옷이 한번 쓱 슬쩍 좀 짚고 그러 갈게요. 근데 그 전에 조금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어제 술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삼묵티 어디서? 이게 삼묵이야? 삼묵티? 삼묵 이게 삼묵이야? 이게 이거? 이거 그냥 저 쿠팡에서 산 거 같은데? 몰라, 어디서 산지 기억도 안 나. 저 비꼬는 거예요. 마? 비꼬는 거야? 네. 몰랐네. 진짜 이 옷이 이쁜 줄 알고 있었나 본 줄 알았어. 쿠팡에서 샀을걸요? 저도 그냥 집에 있는 옷 아무거나 거적대 그냥 주워 쳐 입죠. 예. 아, 우리 또 승고리가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이런 비행시. 최근 생일이야? 나중에 따로 인사할게. 나중에 따로 인사할게. 누구는 챙겼냐, 누군 챙겼냐. 에휴, 씨발. 징그럽다, 아주. 너는 나 챙겼냐, 개새끼야? 어? 넌 나 챙겼어? 개 X같은 문화 아니야, 솔직히 이거 인정하지? 생일 별풍 안 쏘고 안 받는 게 이득이지. 개인 코디네이터가 있는 건지 어쩜 저렇게 찐따 같은 옷만 주워 쳐 입냐고. 동프리카 좋은 일에.
엄태웅이 그 엄태웅이 맞니? 응이 너무 팬입니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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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웅아 어서 온나. 단 엄태웅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있잖아 그 저 오늘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던데 저 위대한 아저씨랑 스파링하고 어. 그래 태웅이 그 전에 페이스북 친구였었어. 어 지금도 친구 돼 있을걸? 용수랑도 안 사귀냐고? 아이고 우리 코태훈이가 76개 나이다 나이다 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용수랑 어떻게 안 사귀냐고? 넌 참 별게 다 궁금하다. 글마가 할리 바이크 탄디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 뭐야 다른 BJ 통해갖고 인사를 왔어. 그래서 이제 저 형님 저 용수라고 합니다. 그래 봤었어. 저기 전에 그 저 오디션 때 그때 한번 봤었지? 어 그래 바이크 자기도 탄다고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은 발이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그래 너무 좋지. 그래서 이제 좀 미루다가 내가 이제 좀 쉬는 날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때 이제 뭐 바이크 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용수한테 얘기를 했지. 용수야 시간 되니? 아 예 형님. 어 그래 저 바이크 한번 타자 나와라 여기 저기 그 먼스였더라? 바이크 카페 지금 커스 어 여기 커스인데 주소 찍어줄 테니까 몇 시까지 보자 그렇게 해서 보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담배 피고 건전하게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고 팜 한 잔 갔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복귀하고 그랬었어. 어 그랬어. 그냥 공통분모는 바이크. 어 태용이 뭐 저 얘기한 건 뭐 어 그래 형님 진짜 사랑해요. 아 그래 태용아 어 그래 그 저 너무 쌈박질하고 주먹질하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태용이가 몇 살이지? 어 태용이가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어 윤태웅 숨고리 또 100개 나이도? 나이도? 스파링 문의는 그래 그 저 뭐야 호우시랑 약발방은 이제 추억 속의 유물임? 어 찐이야? 뭐가? 태웅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던데? 태웅이? 어 그 위대한 아저씨한테 저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개새끼야 씨발놈아 하면서 욕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봤었어. 어. 스파링했어. 오호. 빌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이미지 좋아하는 날 뵙고 싶다고. 이미지가 야 내가 나도 이미지 안 좋은데 뭐 이미지가 그게 뭐 그런 게 어딨냐. 나중에 뭐 시간 나고 뭐 저 뜻이 맞고 그럼 한 번씩 보고 그런 거지. 그래 태웅아 와줘서 고맙다 진짜.
다치지 말고. 어? 그래. 태용이가 이러고 유튜브에서 코트 까는 영상 올리는 새끼라고? 아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안 그럴걸? 태용이란 나랑 뭐 그럴 게 없는데. 근데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글쎄 이제 뭐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늙어서 맞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형 근데 머리 고슴도 치컷이야? 어이구 사나가 좋아하고 또 입벌 구개를 나이다? 나이다 사나가 좋아 너무 고마워. 에프 사나가 좋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지은님이 형 팬이라고. 오지은이 누구야? 오지은이 누구야? 오늘 오지은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야? 오지은? 여자 BJ겠네? 오지은이면? 오, 존나 예쁘게 생겼는데? 와 누구야? 트위치에서 뭐 전화 온 것처럼 생겼다. 존나 예쁘게 생겼다. 몇 살이래? 개 이쁘다. 인스타 그니까 뭐 이분 뭐 뭐야? 뭐 대 아 인호 방송에 나왔었던 뭐 신입 BJ야? 사심 하나 없었고 이상형 월드컵에서 형 방송 조금 본다 그 정도 뿐이었음. 에이 그럼 씨발 별거 아니네 개새끼들. 에이 씨발 난 또 그러니까 리액션이 다르지. 어, 저 예전에 코트님 방송 봤었어요 이거랑. 코트님이요? 아 코트님 진짜 노래도 잘하시고 너무 좋죠. 이거랑은 다르지. 응? 별거 아닌데 씨발 와가지고 말 전해갖고 괜히 어이 존나 예쁘게 생기셨네. 그래 알겠어 넘어가자. 나는 주영이가 딱이야? 야 그럼 방송 첫 데뷔인데 저렇게 많이 팬가입도 해주고 풍선도 쓸어담고 줄겨찾기도 엄청 늘고 아프리카에 좀 역행계의 어떤 인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보네. 야 처음부터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보면은 신입 BJ들 중에서 이렇게 아 난 되게 이쁜데 이쁜 편인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지? 하면서 약간 질투를 살 수도 있겠다 그치? 스타 역행 보다가 보니까 더 이뻐 보인다.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인 얘기겠지만 내가 아프리카 리스트를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BJ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7개월 쉬는 동안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게 좀 많아갖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격동기다 이런 게 스타판 때문에 거품이 꼈어? 그놈의 시발 스타판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지겹네요. 제 입장에서는 좀 네. 지겹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탑한 얘기를 해도 욕하잖아. 내 방송에서 내가 뭔가 해주 뭐라도 내가 뭐 얘기해주길 바라는 마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생각 없는 사람한테 스탑한에 대해서 막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치 뭔가 소신 발언 해주길 바라는데 소신이 없는데 어떡해. 아이고 우리 코태훈이가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그저 관망하는 코트. 아 근데 진짜 팩트는 뭔 줄 알아? 내 방송만 잘하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어. 정말로. 왜냐면 오로지 나한테 그러니까 솔방 하면은 좀 심심한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이제 가끔씩 게스트 방송 뭐 합방 뭐 이런 걸로 채워주면 되는 거고 오롯이 모든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해준다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게 뭐 몇 달이가 됐건 나는 이게 더 의미가 크다고 봐. 이런 상태로 하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지. 나도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아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진짜 지금 이제 복귀한 지 6개월 지났으니까 오히려 좋아. 생각이 고맙습니다. 형님 비글즈 나오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치 난 이제 내 방송에서 재밌는 방송 뽑아내갖고 유튜브를 올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 예전에는 뭔가 좀 오기 좀 약간 그런 게 객기 같은 게 좀 있었어. 내가 저 새끼 솔박밖에 할 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되게 스트레스였었어 그때는. 뭐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그때는. 팬가이 고맙습니다. 오늘 좀 오프닝이 길어요. 미안합니다. 어제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어요. 많이 먹는 바람에 조금 예, 템포가 느린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최고나고 라이벌을 시겠나? 아니 그런 거 예전에는 뭐 그냥 이제 방송에서 동갑이고 하니까 같은 카테고리에 있고 하니까 비교들 많이 해댔는데 제 방송 같은 느낌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뭐 받은 적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만의 색깔로 또 나만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지 방송은.
그러게,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이혁님이랑 방송을 하는데 그 앞으로 좀 성접창단 할 때 진짜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수분이랑 하는 게 좀 어그로도 끌리고 재밌을 것 같긴 해. 그게 성접창단이 더 잘 돼서 이렇게 가수분들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성접창 잘 됐으면 좋겠어. 컨텐츠 안 하냐? 벌써 방송 시작 1시간 35분 지났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 곧 할게요. 섭외비?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섭외비를 어떻게 줘? 차비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가수 입장에서 이제 노래 홍보가 되고 자기 홍보가 되고 약간 홍보식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1만이라도 컨택하면 성재 합창단 모실 수 있다. 범수 형님. 밥은 제발 좀 주라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피곤한가 보네. 오늘 화도 안 내고 히읗히읗. 뭐 화날 얘기 했었어? 나한테? 화낼 채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월초 패시브.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별풍선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별풍선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화나도 참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지수 채우면은 그때부터 앵리 존나게 한다고. 지랄한다. 지랄하세요. 에? 미친 소리 많이들 하시네. 방송할 때 말고는 담배 안 펴요. 어제 주영이랑 수목방 할 때 담배 안 폈잖아요. 아예 담배 필 때 이제 바이크 타고 잠깐 쉴 때 뭔가 열정적으로 할 때는 담배를 피는데 뭔가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담배 안 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제 내가 뭐 미친 척을 했었어?
주영이와의 술 먹방에는 열정이 없었나요? 뭐 내가 막 들이대고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재밌게 하는 게 좋지. 재미를 줘야지. 막 사심 채우려는 느낌으로 막 들이대고 그러면 그때부터가 진짜 비호감이야. 개씨 비호감. 맞아, 재밌었으면 넘어가는 거지 뭐. 어제? 보호자님,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이 지랄하는 거? 아, 제 DM으로 문의 주세요. 제발 이 지랄했던 거. 나도 내가 미친 거 같아. 그래서 풀 영상 제목이 미친 놈이에요. 맞아. 그리고 약간 어제 마지막쯤에 다 나한테 지랄하더라. 여자 가지고 논다고, 방송적 소재로만 쓰려고 한다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텐데. 어제 미친 척 모멘트 그거 좀 모아놓으면 웃기긴 할 것 같긴 하다. 방송 끄고 얼마나 잘해주길래 그런 걸 받아주냐. 방송 끄고 나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요. 방송 끄고 나면 말 한마디 안 해. 진짜. 아, 글마가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그랬다고? 주영이 정도면 이쁘죠. 걔가 뭐 어디 못 나온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이쁘죠. 노래 잘하죠. 똘똘하죠. 차 있죠. 벤츠 타죠. 어디 하나 뭐 못난 구석이 없는걸요?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네, 대학 나오고.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슬렌더가 아니라고? 내가 약간 좀 몸매 좋은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몸매야 좋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대화가 좀 잘 통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 아닌가? 제 몸뚱아리는 왜 신경 안 쓰고 여자 몸뚱아리만 신경 쓰냐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분들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누가 됐건 그냥 나랑 만나는 나의 애인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잖아요. 가벼워야 될지. 이게 뭔가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못생기고 뚱뚱하니까 너도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만 만나야 돼. 그게 가스라이팅 아니야? 그렇죠. 누가 됐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는 거는 욕심이고 다 누구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쁜 사람이 주목받고. 남녀들이랑 결혼하더라.
잘생긴 사람이 주목받고 키 큰 남자가 주목받고 그런 건데, 그죠? 부잣집 딸내미랑 연애하라고. 부잣집 딸내미가 뭐가 아쉬워서 저랑 만나요? 응?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코트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나사빠지고 골빈 여자애들, 철없고 골비고 나사빠지고 야망있고 성격 더럽고 여우짓하고 그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코트한테 많이 꼬일 것이다, 이걸 일단 전제로 깔고 가잖아요. 맞죠? 참회의 고백록. 에어컨 좀 빡세게 틀어볼까? 나 아무리 이거 해도 뭐 좀 뭔가 얼굴에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주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나는? 시발로마, 나는? 나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왜 안 해주고 그러냐, 개새끼야. 나쁜 새끼네 저거. 형 그냥 알아서 하고 우리 할 바 아니잖아. 헐.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코트 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거? 나 이미 좋은 사람 아니야?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난 좋은 사람이 아닌가? 형 그냥 씨발놈이야. 형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짜 요즘 여러분들 채팅 존나 웃겨요.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드립이 너무 웃겼던 게, 청라의 다크나이트 윤태훈, 난 널 알아, 일부러 너를 희생의 감서로 여자를 좀 더 나은 여자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 그래서 코트 너랑 항상 합방한 여자들은 이미지가 좋아지더라. 맞지? 나 배트맨이야. 그랬더니 배트맨이라고. 배가 텄다고. 배트맨이지. 회시라고. 존나 웃겼어. 또 몇 개 더 있잖아. 써하자. 한 개 더 있어. 방송 아니었으면 전 아마 법조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저 로스쿨 로스쿨 나와서 그 과정 밟아가지고 나중에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이쪽 사자 들어간 직업 같지 않을까 했더니 로스팜 처먹고 안락사 하십시오. 그리고 또 난 진짜 MZ세대가 너무 싫어. 어? 진짜 니네 세대가 싫다. 개씨발 씹새끼들. 진짜 MZ가 난 너무 싫어. 너네 세대가 싫어. 그랬더니 형 그냥 무슨 세대라 그랬더라? 뭐 형 형은 내가 비만 세대야. 그것도 웃겼고 존나 웃기더라. 맞아. 제가 아마 성악가가 됐으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파바로티가 되지 않았을까. 짜짜론이나 쳐드십시오.
아 씨발 이거 어제 개웃겼던 채팅이 비만 탈모 뭐 비만 탈모 똥땀 똥땀도 내가 어제 주영이랑 방송하다가 엉덩이 땀 차고 어우 나 엉덩이 땀 찬다 어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바지 이렇게 엉덩이에서 뺐더니 똥꼬에 땀 찼냐 똥땀이라 그러고 어 아 맞아 비만 탈모 똥땀 100개 이 모든 게 한 가지 인간에게 아 이 모든 게 하나의 인간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기지가 않는다 윤태훈 넌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뭐 이용식 아저씨 닮았다 그래가지고 막 이용식 드립치고 그것도 존나 웃겼는데 진짜 미친놈들이야 이 모든 일이 한 명의 인간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통땀 아 씨발 존나 웃겼어 저주 그 자체 그리고 어제 머리가 좀 약간 숱이 비니까 그거 보고 돌아가신 분이어갖고 좀 저기 웃기 그랬는데 앙드레 훈이라 그러고 옛날 앙드레 김 선생님 머리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랬잖아 앙드레 훈이라 그러고 아 진짜 에어컨이 너무 그래 1시에 시작합시다 1시에 살척이 어서 온나? 태풍 경로 어제랑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던데? 5일쯤 되면은 이제 그때 일단 제주도는 무조건 초토화 된다 그러던데? 글쎄 라스트 오브 어스도 이제 같이 할 BJ를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현황 같이 할 그 저 분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하더라고.
역캠 말고 역겜비 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야. 저는 좀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게임에 대한 좀 이해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PC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출시 일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PC. 코옷을 왜 자꾸 하라는 거야 너는?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코옷을 왜 자꾸 하라는 거야? 입고 줘, 입고 줘야. 그게 진짜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 얘기해봐. 화 안 났어. 주장해봐. 민주주의 맛 좀 볼래? 죽여달라는데? 진짜 할까? 코웃? 간만에? 있어봐 그러면. 보이스 리플 갤러리 또 의외의 구간에서 또 꿀잼이 터질 수도 있잖아. 아이고 우리 어나니머스가 또 100개 너무 고마워. 우리 어나니머스 100개 나이다? 응 나이다? 너무 고마워. 그래 그럼 코웃을 한번 해보자고. 글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 다 알죠? 가져와가 또 100개를 잘라 그랬는데 큰일. 코웃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제 아이디는 CRF1100L이에요 예. 글 썼으니까 요거 요대로 들어가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한 10명 정도 이제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할게요. 준아 즉흥적이네. 이래놓고 자기 제의라고 존나 우겨왔던 거 개빡친다. 어 아니야. 자 이 글이에요. 이 글. 이 글에다가 보이스 리플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 리플로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실 때 뭐 크게 어떤 룰 같은 건 없는데 어 저작권만 안 걸려 아니다 소리 파일은 뭐 딱히 그 적이 없으니까 어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저를 웃겨주시면 돼요. 네 알겠죠? 코트 웃겨라. 금지어는 필요 없으신가요? 금지어 뭐가 필요해? 내가 하다 꺼버리면 그만인데. 자 알림도 보냈고요. 코웃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스 리플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 글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보이스 리플 갤러리 존나 쉬워요. 디신사이드 핸드폰으로 들어가셔갖고 마이크 버튼 있어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1분인가? 예.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재밌게 뭐 성대모사를 하셔도 되고 그냥 하다못해 삼행시 하셔도 되고 예 뭐가 됐건 어떤 소스건 아니면 유튜브에서 좀 재밌는 거 있으면 그 소리로라도 한번 연출하셔도 되고 어떤 연출을 하시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웃긴 분에게 또 이렇게 문상을 졸라게 싸드릴게요. 예 알겠죠? 새끼한테 입맛 걸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뭐야 고. 아이고 우리 애저테인먼트가 또 입벌 구개를. 우리 애저테인먼트 너무 고마워. 나이다. 나이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코트를 웃겨라. 바겔을 왜 봐? 바겔은 나중에 할게. 좀 저기 뭐야 장기 유방하거나 그럴 때. 바이크 타고 존나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때 그때나 박열 할게. 지금 박열 해봤자 의미 없어. 이거 하고 오셔도 상관없죠. 어차피 남은 건 시간이기 때문에. 자 랄프가 잠깐 앉아서 하는 방법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럼 될 것 같아. 형 잠깐만 진짜 한 3분만 똥 싸고